Herkese merhaba. Yine bir Stray Kids videosuyla daha karşınızdayım. Videoya geçmeden önce hala kanalıma abone değilseniz abone olmayı ve videoyu beğenmeyi lütfen unutmayın. Ayrıca beni Instagram'dan ve TikTok'tan da takip edebilirsiniz. O zaman başlayalım. Setler ne kadar güzel. Çok severim böyle şeyleri izlemeyi. Arka planını görüyoruz ya, nasıl çekiliyor falan. Aa, böyle mi hazırlıyorlar? Ses niye bu kadar az? Çok iyi görünüyor. Tekrar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수많은 감정들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키즈는 항상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고 그 메시지가 항상 새로운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블로그라는 아티스트로서 더 넓은 의미의 메시지를 넣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락이라는 컨셉에서 인간의 감정인 후의 락을 스키즈만의 시선으로 풀어내서 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히노에라는 히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요. 버스 안에서 난리를 피우는 뚜들의 이미지가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뭔가 되게 영화에 그런 것 같아요. 감정마다 다른 톤과 다른 컨셉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히는 마냥 즐겁고 행복한 공간으로 보여지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크나이트의 조커처럼 댄서들에게 웃는 마스크를 씌웠고 희의 공간도 밝고 어두움이 대조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락 뮤직비디오 기술감독 무희의 김보나입니다. 희라는 공간은 치한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격투신이지만 좀 유머와 재치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총 대신 페인트건을 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노는 말 그대로 분노이기도 하지만 역동적이고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유사리야. 댄서들을 섭외를 했고 환한 얼굴 촬영을 문장을 하고 실현했습니다. 에이. 어둑어둑한 공간과 무자진 해를 통해서 분노란 단어의 일차원적인 난 개몰인 척 사요담. 거대한 배를 그냥 짜지장 안에 넣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선장인 듯한 느낌을 냈고 그 밑에 이제 댄서분들도 계셨어요. 크럼프 댄서분들이신데 이제 크럼프 해주신 형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간 화난 듯한 그리고 분장도 굉장히 무서운 괴물 같은 그런 분장을 해서 좀 더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한 것 같고 과감하게 경사로를 만들어서 좀 더 극적으로 배가 거대해 보이게 저는 배 위에서 촬영을 잠깐 했는데 노끼리 끼는 게 있네요. 아이들의 불안을 거인으로 표현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생기지만 아이들이 연주에 집중을 하면서 불안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거인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음속에 즐거움만 남게 됐고 좀 규사냐? 공포를 상징하는 거인의 위압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등장 인물과 거인이 함께 나오는 공간의 넓이와 그 사이즈 차이가 좀 느껴지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 생각에는 락이라는 노래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저희가 만드는 음악 중에서도 제일 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락 세트장이 제일 이 노래와 근접한 형상을 띄고 있지 않나. 촉 비슷하게 들려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게 몰랐고 보여주면서 사실은 좀 깜짝 놀랐어요. 응? 락은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모여서 즐기게 되는 공간입니다. 락의 공간에서는 규모감과 쾌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댄서분들과 스턴트, 키다리, 북, 마칭밴드, 오케스트라 등등 합쳐서 150명 이상의 출연자분들 출연을 해주셨고 촬영을 준비하는 데에도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이거를 같이 네네. 아, 그 한번 짜고 촉새 그들 분을 지나 여러 맞게요. 힘이 났으면 좋겠는데 멤버들이 안으로 들어봤을 때 보다 나오는 게 막상 보너스 필요 없네 오늘. 오히려 일자가 또 그 보스가 좀 있긴 하더라고. 이게 다 들어갈 건데 백라이트가 켜지면 이제 팬들의 기분이 싸워 버글버글하게 생기는 느낌. 미술 감독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각각의 컨셉들을 더 디벨롭 해주시고 특히 이번 작업에서는 한 공간에 모든 세트를 넣었어야 해서 구현하기 위한 고민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즐거울 락과 촉소리야. 라버트 플레이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도 하고요. 심플하게 모든 요소들을 아우를 수 있게 그 세트 가운데 스피커로 만든 트럭을 배치했고 그 위에 기타리스트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불기둥을 곳곳에 배치해서 싫어하구나. 좀 강하고 역동성 있게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출근 결혼식 인사 오늘 콘서트 하지. 아니 내 기사리야 표현하냐? 소리 비데 뭔 누산난 메스 와야 체키우스 나나. 그런데 에디트니올랄 에펙트를 얼마나 많아. 워드플레이도 많고 원유도 많고 뭔가 락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가사적으로 많이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곡 하나에 저희의 표정도 되게 다양할 것이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런 감정들이 되게 다양하게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키노에라 각각의 단어 속에 담긴 배경과 그리고 당연히 그렇고 출연자분들이 다 달라요. 야, 채널대! 다 다른 분들. 아직 묵좀 할 미디어도 채널대다 맥다. 차이점들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어떤 뮤직비디오보다 풀어냈을 때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저희도 실제로 지금 촬영을 하면서 되게 정신이 어느 때보다 다채로워서 재밌게 관찰을 해주시면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선배들 그냥 미쳐버리겠다.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미쳐 날뛰는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노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힘을 가둬두지 않고 오랜만에 표출을 하는 듯한 암튼 그 앞에 들어보군요. 이 무대를 보시는 분들은 이번 연도의 뜻부터 락까지 진짜 미친 듯이 달리는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춤도 굉장히 하드하게 셀렉을 했습니다. 안 감독님이랑 촬영을 하면은 항상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 잘 예상이 안 가기 때문에 저희도 뮤직비디오를 처음 보고 많이 놀라는 편인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뽑자면 약간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역대급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는 댄서분들과 이제 다 같이 박사비 하는 게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제가 어떻게 나올지. 이번 락 뮤비에서는 인원 수가 엄청 많아요. 엑스트라 배우분들도 많고 댄서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많은 사람이 주는 그런 에너지를 이 뮤비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채로운 추적이에요. 보시는 즐거움과 그리고 음악으로 주는 귀의 즐거움을 둘 다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에너지와 희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파트가 생겼는데요. 댄스 브레이크가 계속 브레이크 힘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힘을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댄서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팬들 앞에서 이 노래를 퍼포먼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스테이들이 이 노래 듣고 다 같이 즐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놈이 무서워 야팻들이야. 앱서 시력식구요. 스테이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많은 에너지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어떤 생각을 만들었지만 스테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다 여러분들 뜻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대로 여러분들이 락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알라 razı olsun yine koymadılar demeyelim diye 2 saniye göstermişler. Sağ olun. Bu comeback'te neden böyle bir sıkıntı var? Gerçi diğer comeback'lerde de vardı da başka üyeler için vardı. Bu sefer Chen için var.
Yani bir seferde böyle hepsini eşit bir şekilde görüp oh be sonunda hepsini eşit gördük, hiçbirine haksızlık yapılmadı diyebileceğimiz içerik istiyorum ya. Gerçekten çok sinirlerim bozuluyor. Evet, böylelikle bir videonun daha sonuna geldik. Sizin de yorumlarınızı aşağıya bekliyorum. Videoyu beğendiyseniz beğen tuşuna basmayı ve kanalıma hala abone değilseniz abone olmayı unutmayın. Ayrıca beni Instagram'dan ve TikTok'tan da takip edebilirsiniz. İzlediğiniz için teşekkür ederim. Bir sonraki videoda görüşmek üzere. Hoşça kalın.